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연훈련학교 20강입니다. 20강. 오늘은 예언의 몇 가지 그 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 예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언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언하는 것보다는 받는 게 더 많으셨죠? 예언하는 거 더 많이 하신 분 계세요? 네, 저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예언을 받게 되다 보면, 그리고 사모하고 여러분이 주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많이 갖게 되다 보면 어느 땐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고, 예, 그리고 환상이 보이고, 이런 체험들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발전하고 깊어지면 그게 예언이 돼요. 예. 그 부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게 됐을 때 그것이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자가 여러분 가운데 적다 할지라도, 혹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예언하게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예. 점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언에 대해서 뭔가를 들을 때에 저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담아 잘 들어놓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됐을 때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예언을 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예언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언을 받게 되면 뭐 내가 곧 시행하리라, 뭐 내가 오늘 역사하리라, 내가 이제 속히 이루어주리라,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런데 그런 용어를 여러분이 그런 예언의 문장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빨리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오늘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 내일 하시려나? 아니면 이번 달? 뭐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시간을 막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의 용어를 조금 더 많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속히, 예, 그러한 어떤 그 시간 개념과 성경에서 말한, 예언에서 말하는 그런 시간 개념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이래요. 예를 들어 어제 얘가 예언을 받았다고 해요. 어떤 집사님이. 네, 하나님이 곧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해요. 며칠 안 돼서, 이틀, 3일 지나서.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예언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주시죠?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라고 해요. 그 여러분, 곧 역사하리라 하는 그 말을 이분은 정말 곧, 내가 곧 갈게 그러면, 곧 갈게 그러면 정말 금방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인간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과 예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과 우리의 삶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은 하루에서부터 3년까지를 말합니다. 하루에서부터 3년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성경에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은 그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시간에 오지 않자 사울이 자신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도 아닌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그 일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로 주시죠. 근데 지금은 이라고 말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지금, 그럼 지금 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이요, 이 예언이 38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과 예언에서 말씀하는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준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이라는 말씀 우리는 오늘이잖아. 오늘 이날의 24시간 동안의 시간. 그런데 여기에서 예언한 오늘은요, 약 24년 뒤에 이 말씀을 한 이후에 24년 뒤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간 개념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비레몬 목사님의 그 선지자와 개인 예언이라는 책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은 하루에서 3년까지를 의미합니다. 매우 속히는 1년에서 10년까지를 의미합니다. 매우 속히. 성격 급한 분들은 아마 이렇게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날은 1년에서 40년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잖아요. 다그 모든 것들을 함께 보시는 분이에요. 한꺼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더뭐 수명이 연장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긴것 같아요. 그러나 또 50세가 되고, 여러분, 이제 노후로 가면 인생이 굉장히 짧다라고 느껴지죠. 근데 사실은 그 시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시간이 점 같은 시간인 거죠. 점 같은 그런 시간인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뭐 오늘, 지금, 속히 이 모든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막 절반 아니면 전체 아니면 대를 이어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시간을 지정함 없이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예언 많이 받으시죠? 내가 하리라. 예, 내가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의 뜻은요, 만일 그 사람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일생 중에, 일생 중에, 일생 중에 어느 때인가 행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 속히, 내가 속히 가리라 그러셨죠. 예,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속히 가리라 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예, 2000년 전에 예, 그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속히라는 말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냐면 예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 예.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건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걸 손꼽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에요. 예.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셨다라면 그걸 믿고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면 오늘 하실 수도 있고 10년 뒤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중요한 건 내가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가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정말 그냥 우리의 생각처럼 누구하고 내일 만나기로 했어. 근데 그 장소에 그 사람이 안 나타났어. 화가 나. 예. 다시는 그 사람 약속 안할 거야. 안 만날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곧 하리라. 내가 속히 시행하리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한 시간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예, 그 예언자를 막 욕하고 예,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지 못하면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시간 개념, 내가 알고 있는 속히, 내가 알고 있는 오늘, 지금. 예. 그러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예언을 받을 때그 시간들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는, 순종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의 예언은요, 신약의 예언은 조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할 때, 그 안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할 때,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나 여러분의 삶의 큰 방향을 한번 받는 예언에 다 걸지 마세요. 제가 예언 사역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한 사람의 예언을 이렇게 어떤 기간을 두고요, 꾸준히 그 사람을 예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그 모습을 따라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걸알수 있어요. 처음 예언 받을 때, 그리고 뭐 1주, 2주 후에 예언 받을 때, 한달 뒤에 또 예언을 받을 때, 점차 점차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1년 뒤에 예언을 받아도 똑같은 예언이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말씀에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예언을 받았고, 약속도 받았는데, 자기의 뜻대로 그냥 사는 사람. 어떤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으로 바꾸지 않은 사람. 그냥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그냥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 때, 그 사람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 삶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예언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것이 여러분이 예언을 많이 받는 것보다 몇 번의 예언을 받더라도 그걸 그렇게 준행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더 놀라운 축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특수한 과정들을 암시해주는 예언적 용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언을 받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소망적인 말씀을 받게 되는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런 예언 받으신 적 많이 있으세요? 아,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리라. 지혜를 주리라. 그런 말씀. 여러분, 그런 말씀을 받을 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어떤 그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과 상황들을 만나게 될 거다라는 것이 그 안에 암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혜로는 도저히 풀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나타내게 되리라. 아까 누가 그 예언 받으셨죠? 예,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리라. 예, 그 내용과 비슷한 우리 고집사님의 그 예언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떤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겪어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 우리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뭐, 나한테 잘하는 사람, 뭐, 관계가 편한 사람, 또 나보다 이렇게 내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좀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건 뭐예요? 내 사랑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예.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사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뭐 이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삶에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사랑의 그 내가 가진 사랑의 그릇이 주발만하다. 그럼 평생 그만큼밖에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키워주시려면 그러한 것들을 돌파해 나가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나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내 사랑을 부어주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받았다라면 여러분이 아 준비를 하셔야 돼 마음에. 예.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어떤 준비의 기도도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언의 내용에서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큰 믿음을 주리라. 큰 믿음을 주리라라는 그런 예언을 받게 된다라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땅은 뭐예요? 기적. 어떤 기적을 요하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예, 재난 직전의 어떤 상황, 그런 삶, 그런 삶들이 올 거다라는 것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많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할 때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지금의 영역에서 더 큰 영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들 가운데 집어넣으시고요. 그 상황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 그 믿음을 공급받아서 그것들을 뚫고 나가게 하셔서 확장시키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이미 그 상황을 통과해 나왔어요. 그 상황들을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예, 결과의 상을 주시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 뚫고 나온 자에게 하나님이 마치 상을 주시듯이 내가 너에게 큰 믿음을 주노라 이렇게 해서 결과로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시든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요. 이 예언이 축복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가까이에. 예. 이제 문을 딱 열면 그 일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딱 놓여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줘요. 예. 어떤 집사님이 너에게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네가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고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댁에 친정에 또 일하는 그 사람 모든 환경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 문제들이 막 다 터져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당황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작정 기도로 이제 돌입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러면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중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직면에 나가게 되는 예, 그런 집사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받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당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일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사인도 못 받는 상태에서 갑자기 누가 쓰러지고 예, 갑자기 누가 또 예, 사고가 나고 갑자기 부도가 나고 그런 여러분이 만나고 싶지 않은 예, 그런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갑작스럽게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나마 있던 믿음까지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받게 되면 감지를 한다라는 거죠. 아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기도로 준비해요. 예, 먼저 기도로 그렇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해서 넉넉히 뚫고 나갈 수 있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일을 만나든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큰 일을 만나든 작은 일을 만나든 그 사건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만큼인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믿음이 바닥이면 그 사건을 통과해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냥 주저앉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적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여러분 그걸 통과해 갈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침에 욥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큰 재앙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랬을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자는 끝에 어떻게 됩니까? 욥과 같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욥 앞에서 내가 당신보다 더 불행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을 만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 빨리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붙잡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고 넓히고 늘릴 것이다라는 말씀. 내가 너를 넓혀주리라. 내가 너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리라. 내가 너의 영역을 넓혀주리라.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리라. 이런 예언을 받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뭔가가 다시 세워지려면 뭔가를 부숴야 돼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 부서지지 않으면 건물이 다시 설수 없죠. 다 철거하고, 기초공사서부터 다시 해서 다시 새롭게 건물이 세워져야만 튼튼한 건물이 세워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셔뜨리고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삶 안에 만일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가 그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여전히 똑같은 생각, 똑같은 그런 습관, 똑같은 그런 신앙, 믿음, 그렇게 산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막, 풍파가 일어나요. 도대체 왜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흔들어서 버릴 거 버리시고 남아 있을 것만 남겨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인물도요. 하나님이 그저 낮추시지 않고 높인 사람 없어요. 다한 번씩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하나님 만나 주셔서 다시 세워 주시고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의 삶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나를 고쳐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아직도 교만한 게 남아 있습니까? 주님 나를 겸손케 해 주세요. 아직도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 깨닫지 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이 환란을 만났을 때 해야 될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목적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냥 애매히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밖으로 내모시고 하나님이 그걸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환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세요. 근데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를 고치기 위해서는 뜯어 다 이렇게 다시 해체한 다음에 다시 붙여야 돼요. 뭔가 이 붙어 있는 많은 그 불순물들을 다 떼어내시고 그 속에 진짜 숨어 있는 모습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고통이 따라요. 어려움이 따라요. 여지껏 내가 즐겼던 거, 여지껏 내가, 만족을 누렸던 거.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 두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그 원래 주시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주님이 영이신데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으로,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라.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좋게 말씀하시면 잘 알아들을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잘 타일릴 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각각 제갈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예. 때려서라도 그가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하세요. 예. 돈을 너무 사랑해요, 인간은. 예. 물질을 너무 사랑하고 애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항상 이렇게 딜을 하려고 그러죠. 예.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고, 예.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주시고, 내가 나를 버릴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다 반대예요. 이 땅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 반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의 원리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예. 잘 먹고 잘 살고 남들한테 떵떵거리고 살고 보여줄 게 많고 자랑할 게 많고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거고 없으면 창피한 거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그걸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할 그걸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다 말할 수 없어요. 만일 그런 거라면 욥을 하나님 그냥 두셔야죠. 그죠? 욥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셔야죠. 마귀한테 사단한테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로 섬기는 걸 그런 것들이 많은 거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배선물처럼 여기고 있어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감사하고 그 어떤 보여지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지는 것들이 내가 내 기쁨의 이유, 내 만족의 조건이 되지 않는 네. 있어도 뭐 감사하지만 없어도 괜찮고 예. 그걸 통해서 내가 아 저거 있어서 너무 기뻐 아 저것 때문에 난 너무 만족해 행복해 아우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갑자기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예. 불평이 나오고 내가 막 사람들한테 창피한 것 같고 그런 사람은 여전히 땅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땅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으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물질이 좋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목적을 아시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사랑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어요.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그런 반응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됐는데 여전히 자기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남편도 벌고 본인도 번대요. 근데 빚이 조금 있대요. 근데 그 빚을 여전히 못 갚았대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통 평범한 모든 가정 안에 있는 문제예요. 빚 없는 분 계세요. 예, 빚 없는 분, 예, 예, 하나님 정말 감사하죠. 없으면 그러나 보통 보편적으로 다 일반적인 예,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보통 가정에 다 있는 그런 문제고 그런 어떤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분 속에는 본인 혼자 겪는 것 같이 느끼고 있어요. 마치껏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어려움 때문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은 내 영혼이 이렇게 회복은 된대요. 그런데 환경의 문제는 안 풀어진대요. 그러면서 여전히 입에서 한탄이 나와요. 그 사람의 그 삶 안에 진정한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물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먼저 영혼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뜻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이거예요. 예. 더 좋은 걸 주셨는데도 하나님 나 이거 말고요. 돈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딱 요약을 하면. 그 상태로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돈이 좋으면 그 사람은
땅에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건 시작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끝에 부분에 가서 이루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나를 통해 주님만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가 여전히 나타나서, 내가 여전히 남아서, 아직도 세상 것이 좋고, 아직도 돈이 좋고, 아직도 좋은 인맥을 만들려고 사람들 찾아가서 아부하고, 인간적인 편법을 쓰고, 여전히 세상 원리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에요. 그런 인간, 이 땅의 원리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원리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자는 어떤 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땅에서 가지고 이미 사는 자예요. 천국에 가서 그 원리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땅의 원리가 아닌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훈련이 된 자들이 이제 그 훈련에 합격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입대해가지고 그 주어진 훈련 다안 마치면 제대할 수 있어요? 자기 그 계급에 맞게 훈련이 있잖아요. 그 훈련을 잘 통과하고 마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마쳐야 될 훈련이 뭐냐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살아야 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잘 받은 자가 천국에 가서 여기서 훈련된 모습을 갖고 거기 가서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 사랑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하나님 나는 돈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야 그 사람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 많다라는 거죠. 50년을 교회 다니면 뭐 합니까, 여러분? 직분을 뭐 받고 받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여전히 광야를 맴도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계속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를 맴돌고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 앞에 나를, 예, 쳐서 드리는 그런 삶, 나를 포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언을 왜 봤습니까,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또, 여러분이 좀, 여러분 자신의 상처를 좀 치유받고 싶어서? 물론 예언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받는 예언은 오늘 여러분 속에 잘라내야 할 부분들을 잘라내도록 결단하는 동기가 돼야 돼요.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 받는 예언이 돼야 돼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언제 바뀌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한단 말, 여러분 잘하고 있다는 말, 격려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언제 변화되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때로 그 말씀 속에는 나에게 어떻게 어떻게 해라. 네가 이런 부분들을 고쳐라. 네가 이렇게 이렇게 나아가라. 라는 그 격려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삶이 있어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예,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할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방향을 내가 틀때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지. 나는 여전히 저쪽 바라고 보고 있는데 주님이 이쪽에서 아무리 오라고 해도 내가 안 가면 안 가는 거죠.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하십니까? 내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그걸 순종할 거냐 안할 거냐? 내가 그 방향으로 갈 거냐 안갈 거냐?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제가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속에 찔림이 오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어? 너 내가 기뻐하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속에 뭔가 찔림이 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 중에 마음의 양심에 찔리는 게 떠올랐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이 그 부분들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언이든 또 안수기도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경건 훈련이든 그게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갔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거다 했다. 나 이번 주에 주일 성수했으니까 나 주일 지켰어. 그걸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거 도장 찍듯이 출근부 도장 찍듯이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고 갔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간다? 보장할 수 없어요. 그걸로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데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많은 교회에 이 시대의 성도들이요. 그냥 왔다가 가요. 네. 교회에 왔다가 가요. 발만 디디고 가요. 그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요. 그냥 할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 주님이 받을 예배가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들이 드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받으시는 예배는 자기 자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드리는 물질도, 내가 드리는 기도도, 내가 드리는 찬양도,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모든 것들이 바로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해서 따라하는 그 청중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거기에 실어서 드릴 때그 사람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여러분 아세요?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이렇게 올라가는 자들은요. 그 100%가 아니에요. 그 중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그들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다른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찾는 마음도 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는 그런 고백도 없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도 없이, 그저 내가 기독교니까 오늘 교회 왔다가 주일을 날 지키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속에 분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가인처럼, 그런 막 냄새나고, 썩고, 부패한 것들을 가득하게 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그걸 쏟아내야죠. 와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인정하고, 그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내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한 것이 바로 제사예요. 예배예요. 내 삶에 엉망진창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예배 안에 나와서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뭐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온전한 모습으로 오라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자만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만 받는다는 게, 죄 없는 자를 내가 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상하고 찢기고 깨진 자, 실패한 자, 그런 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상함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깨진 거,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거기에 맞는 회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인정이죠. 그것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포장하고 위장한 모습으로 나와서 그걸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속에 중심 받기를 원하시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 그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고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자인 사람들만 모이는 곳도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그런저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죠. 그런저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똑같이, 부요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교회죠. 그렇게 할수 있게 이끌어가는 게, 교회고.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냄새 안 나는 척, 안 그런 척, 깨끗한 척,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다 이미 보셨어요. 다 딱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딱걸렸어요. 다 봤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마치 하나님 못 보신 것처럼 내가 포장하고 내가 가린다고 가려지나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범인이 가장 그 형을 짧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수해서 광명을 찾는 거예요. 자수하는 거. 세상 법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물며 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게 내 실체예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난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난 주님 없이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찾는 거. 나를 인정하고 주님을 찾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예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황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뭐 부자여서 많은 헌금을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오늘 여러분 모습의 중심에 그대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 안에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기쁜데, 나는 상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받는 어떤 예언, 어떤 축복의 말, 뭐가 됐든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애쓰는 그 충고의 말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오늘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었는데 아, 목사님이 나 기도도 안 해주시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우리. 근데, 어떤 때는 주님이요, 이렇게 독립심을 길러주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좀 놔두실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 사람을 의존하는 거, 뭔가를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의존하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영적으로 빨리빨리 크시는 게 좋아요. 성장하시고, 성숙하시고. 그냥 기도만 딱 하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딱 알고. 주고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주시고 또 내가 주님께 뭔가를 마음을 드리고
주고 받고를 하고 싶으세요, 주님은.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받고 그걸 원하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맨날 주님은 기저귀 갈아채워줘야 되고 눈물 닦아줘야 되고 일으켜 세서 흙 털어줘야 되고 맨날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 예, 어서 커라. 어서 성장해라. 그러시죠. 예, 빨리 우리가 커야 예수님 신부가 되죠. 아직도 코를 질질 흘리고 있으면 어떻게 신부가 되겠어요. 예,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모든 바라보는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세요. 너무 내 중심적으로 보지 마세요.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왜 여전히 내 꼬라지는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 꼬라지 해결되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그 형편이 해결받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 그것도 딱 걸렸네, 여러분. 예. 의도가 딱 나타나잖아요. 진정으로 추구하는 게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또 물질이었어요. 예. 그 꼬라지 해결받는 거, 그게 또 돈이잖아요. 예. 궁색한 거, 구차한 거, 빚진 거, 그거 해결받는 게 목적이어서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작정기도 하고 여러분이 똑같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의 목적이 주님이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면 주님이 정말 여러분 빨리 응답해 주시고 빨리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의도,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이 되게 하세요. 좀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조급한 마음, 빨리 해결돼야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 죽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굶기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쫓겨나게 하시지 않고 예.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먹게 하시고, 예, 살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를 못 믿어. 당장 오늘 해결 안 되면 내일 죽을 것 같아. 당장 오늘 해결 안 되면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아. 그래서 막 하나님을 못 가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금식해요, 막. 하나님 앞에 때 피우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형편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우는 아이에게 예, 먹을 것을 줘요. 근데 그건 어린애잖아요, 어린애. 나 배고파 죽겠어요? 밥 줘요? 우는 애가, 우는 어른이 그래요? 어른이, 나 배고파 죽겠어요? 밥, 빨리 밥 줘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게 어린아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게 어린아이가 하는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리고 여전히 여러분 모습에 그게 나타나면 아 내가 지금 다섯 살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한꺼번에 훌쩍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언을 받고 또 이렇게 예언 훈련 학교도 하고 중보기도 학교도 하고 이런 영성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가는 이유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데 내가 작년이나 올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하나도 바뀐 게 없고 그날이 그날이고 맨날 기도도 똑같은 내용만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땅의 복만 구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굉장히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예, 빨리빨리 해가 거듭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짜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뭔지가 알아지고 그 말씀 읽다 눈물 흘리고 그 말씀 읽다 회개하고 또 문득 일상을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거 하나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그냥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왜 가까이 있는 건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갖고 불평해요. 왜 그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 내가 수준, 내 기준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눈높이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날 축복하신 게 아니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자가 되세요. 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맞출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나를 맞출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릴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요, 여러분의 모든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네. 가장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모든 게 내가 중심이야. 남편도 나한테 맞춰야 되고, 애들도 나한테 맞춰야 되고, 저 집사님도 나한테 맞춰야 되고, 목사님도 나한테 맞춰야 되고, 하나님도 나한테 맞춰야 되고. 그런 사람은 50년, 60년이 지나도 여전히 5살, 2살. 예. 유치원생, 유치원생. 때 피우면 다 해결받는. 예. 그런 사람으로 늙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주님 뵐 거예요, 우리가? 내가 너에게 허락한 70년의 시간을 너 어떻게 보냈니, 그러면? 내 거야, 내 거야 하다가 살았어, 왔어요. 주님, 그럴 거예요. 나만 위해줘, 나만 위해줘.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예. 그 시간이 올 건데, 그 마지막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올 건데,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래도 뭐라도 한마디. 내가 이루지는 못했어도요, 애쓰다가, 애쓰다가는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애쓴다고 해서 내가 주님하고, 주님, 내가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다 할게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걸 하는 게 애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차라리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게 어쩌면 더 쉬워요. 왜? 아직 힘도 있고, 열정도 있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이 건강이 있고, 이러면 뭐라도 이렇게 내가 행동으로를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이 내게 사랑 주셔서, 주님 제가 합니다. 예. 주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합니다. 주님, 주님이 내게 이 사랑 주시지 않으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하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 섬기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어요, 주님? 주님이 제게 그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봉사.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제 손을 쓰기 원합니다. 주님이 제 손을 쓰세요. 주님이 제 발을 쓰세요. 주님이 제 목소리를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예요.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하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나 인정해 주시겠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시겠지. VIP로 이렇게 세워 주시겠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거 인정 못 받아요, 여러분. 제가 직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의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무효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왜냐하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내 돈으로 헌금한다고요? 내 힘으로 봉사한다고요? 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 있어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여러분 마음 깊은 바닥에 남아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버리세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 건강, 자녀,
주님, 내게 주신 모든 보이는 집, 자동차, 그 모든 것, 내가 마시고 있는 공기, 산소, 다 하나님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내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내게 시간 주셔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 작은 일 하나라도 뭔가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내 주인 된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러한 자의 봉사를, 그러한 자의 물질을, 그러한 자의 삶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누구도 사탄 마귀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수 없어요. 왜? 하나님 거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 것인 사람은 마귀가 수시로 와서 건드려요. 자기 의로 막 거룩하게 막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게. 자기가 기도 많이 하면 거룩해진 것처럼 생각해. 자기가 금식 많이 하면 내가 막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자기가 막 뭐가 보이고 예언이 막 줄줄 나오고 그러면 자기가 무슨 하나님 조수라도 된것 같이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옆에 와 있어요. 틈만 나면 건드려요. 틈만 나면 교만하게 해요. 예. 군림하게 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 권위적인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고. 마귀가 떠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이 의로워지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이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면 하지 마세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은 의로운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표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것이 돼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인 것처럼 하는 거, 하나님 것을 내가 지금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 물질, 이거 내가 벌은 거야. 이거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내가 벌은 거야. 아, 내가 이거 좀 조금 떼어서 하나님께 좀 드려야지. 아, 이거 좀, 내가 이거 조금 떼어서 불쌍한 사람들 줘야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벌게 하셨어요. 예. 네가 내게 물어서 잘 관리해라. 청지기죠. 청지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언훈련학교가 너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으로 출발해서 우리의 깊은 영성으로까지 들어가는데, 오늘 이 시간에 또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뜻을 위해서 모든, 예, 역사 속에, 창세 이래 그 자기의 세력, 사탄의 그 세력, 뻗쳐놓은 그 세력들이 하나로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로 모이고 있어요. 그 세력이 하나로 총, 예, 결집이 돼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한 가지.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처럼 합일이 되고 움직여가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듣고, 뭔 말인지 아직은 어려워도, 용어가 생소해도, 여러분이 들으시면 귀가 열려요. 여러분이 마지막 엔타임에 대해서 들으시면, 그게
TV에서 나오고 인터넷에 뜨고 이거 내가 엔타임 시간에 들은 얘긴데 이 용어는 내가 들었는데 배웠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세계 정보 뭐 이런 말. 세계 정보가 뭐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뭔지를 알고 프리메이슨이 뭔지 알고 그들의 정체가 뭔지를 알고 그런 모든 것들. 마귀는 사탄은 지금 자기의 세력들이 다 지금 이제 하나로 모아져서 그 힘을 발휘하려고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믿음을 빼앗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신앙을 빼앗고 자기들한테 굴복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게 뭡니까? 불태워도 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 믿음.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게 있으려면 오늘 하나님 왜나 이렇게 이내 삶이 왜 이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에 이길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사모하고 그것으로 체험을 받는 그런 자로 준비가 되어야만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쩌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핍박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은 고난이 우리한테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언제가 됐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때에, 사자가 나에게 와서, 찢김을 막 물어뜯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예수 부인 안 하고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을 중심에다 넣으시고요. 여러분이 예언을 하시게 되든, 환상을 보시게 되든, 예언적 꿈을 꾸든, 바른 방향으로 가세요. 바른 방향으로. 모든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맞춰서 여러분의 어떤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변화를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통로로 여러분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너뜨리는 이유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낮추는 이유도 높이기 위한 거예요. 낮추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낮추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밟히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낮춘 후에 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너를 낮추는 것은 높이기 위함이라. 주님의 손 안에서,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지적하시고, 야단치시고, 칭찬 안 하시고, 그런다고 삐지고, 섭섭해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인간적인 모습, 육적인 모습이 남아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하나님 잘라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눈을 떠가면서 변화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그냥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예언은 여러분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런 거는 그렇게 되어진 후에 자동으로 여러분에게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아직 잘못 알아들어요. 아직 잘못 알아들어요. 어린아이들이요. 이렇게 어른 예배 드릴 때 적응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이 어려워요, 애들한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아직 육에 속해 있으면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저기 예언하게 해달라고 방언통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안 열려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아직 내 귀가 내 영의 귀가 내 영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대화할 만큼의 그 성숙함이 아직 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버리는 훈련을 계속하세요.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하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크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잠잠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에 다가오셔서 네, 그 사랑으로 어깨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해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속에 좀 더 넓게 멀리 예, 깊이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예언훈련 학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예언훈련 학교는 나는 죽자. 나는 죽고, 예, 내 안에 주님이 살게 하자. 기도하겠습니다.